네, 신문 읽어준 남자 이재명입니다. 잠시 뒤 오전 11시 15분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심 판결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기존 형량은 징역 22년이었는데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도 궁금하지만 이 판결 이후에 결국 사면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뒤 있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 어떻게 매듭 지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조간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그냥 쉬는 청년이 42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생 알바를 할까 두렵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청년들은 코로나 취업 포기가 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문은 닫힌 상태고 중소기업도 300대 1의 그런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표를 한번 볼까요? 지난해 연령별 취업자 증감 현황인데요. 15세에서 29세 18만 3천 명의 일자리가 줄었고요. 30대 역시 16만 5천 명의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가 가장 많이 줄었다. 정부는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청년들은 경력을 쌓을 기회조차 박탈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었죠. 지금은 이 문제에 집중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구성 없는 영업 금지에 위헌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일보는 일면 톱기사로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공공이익을 위해서 개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원금이 아닌 손해에 따른 보상금을 달라 이런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보시죠. 지금 자영업자들이 민주당 당사 앞에서 999배를 올리면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항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 조정안에 자영업자들의 분노를 어떻게 담아낼지 주목됩니다.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검찰이 정인이 숨질 줄 알면서도 양부모가 폭행했다. 따라서 양모에게 주된 범죄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어제 밝혔습니다. 검찰은 밥을 안 먹는다고 복부를 밟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고의적 살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양모는 고의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법정 밖에서는 분노한 시민들이 양모의 호송차를 향해서 눈뭉치를 던지는 등 굉장히 격하게 항의했습니다. 어제 법정 밖에는 정인이처럼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이 영정사진, 12명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5년 동안 마땅한 성과를 내지 못한 김정은이 결국 핵을 앞세워서 병진 노선으로 폐기했다. 이렇게 경향신문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그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해서 북한 수뇌부가 모두 태양궁전을 방문했었는데 김여정의 모습은 네 번째 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탈락하면서 강등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여정 부부장 어제는 우리 군당국을 향해서 기괴한 족속들이다 이렇게 강한 톤으로 비판하는 담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대남관계는 자신이 주도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정책 순위가 뒤집어서 탈원전을 한 것 아니냐.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의 절차적 적법성에 문제가 없는지 새롭게 감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밝히고 있습니다. 최상위 에너지 계획을 수정 없이 하위 전력 계획에서 탈원전을 대못을 박으면서 결국 시행령부터 먼저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법률을 제정한 꼴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감사원의 감사입니다. 만약 탈원전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감사 결과가 나오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돌직구 날려주실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그리고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윤태곤 더모아 정치 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 세 가지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재배당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 과정에서 불법 논란이 일자 수사 주체를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맡게 될 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권력 남용 혐의로 기소한 검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번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분노입니다. 아동학대로 숨진 정인이 양 양부모에 대한 재판이 어제 시작됐는데 시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천여 명의 시민이 모여서 법정 밖에서 시위를 벌였었는데요. 이 소식도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무죄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두고 역학 방해 혐의로 재판이 이루어졌었는데 어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시설 현황이나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판결이 앞으로 K-방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뒤 살펴보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그럼 오늘의 톱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톱뉴스 주제해 주시죠. 김학의 출금, 누가 주도했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서 이미 무혐의로 끝난 사건 번호,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내사 번호를 가지고 출국 금지 요청서, 출국 금지 승인서를 만들었다. 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결국 이 사건을 재배당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위법성 논란에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으로 이 사건을 재배당했는데 그 이유가 많은 언론은 안양지청에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라인이 지금 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당시에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사실상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위법성 논란에 관여된 것 아니냐 좀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안양지청에서 수사 뭉개기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윤 총장은 충실한 수사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수원지검에 재배당을 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 3부 이정섭 부장검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 부장은 김학의 수사단 일원이기도 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관련해서 직권남용으로 기소해서 공소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결국 대검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 강력부에서 지휘하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대검에선 사건 본류 수사했던 만큼 더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재배당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결국 재배당 카드를 꺼냈습니다. 결국 엄정하게 다시 처음부터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안양지청에서는 지난달에 국민의힘에서 고발 사건이 들어간 이후에 한 달이 넘도록 신고자조차 조사하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까 수사 뭉개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건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 지금 윤 총장의 재배당 카드 결국은 이 수사를 엄정하게 처음부터 다시 보겠다. 그렇게 되면 결국 검찰 간부들의 수사를 이어지겠다.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의해서 사건을 재배당할 수가 있어요. 아무 검사한테나.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건이 작년 12월 8일 날 그러니까 한 달도 더 전에 안양지청에 배당이 돼서 수사가 시작이 됐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은 전혀 진척이 없었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새로 드러난 여러 가지 사실들. 지금 현직 대검 형사부장 검사장인데 뭐 연루가 되어 있는 그런 의혹도 있고 하니까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 수사부에다가 그 재배당을 한 건데, 그 검찰 그 조직 그거상 그 검찰총장이 직접 명령을 해서 검찰총장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수사를 하는 그런 부서가 반부패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대로 다 그 배당은 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사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이정섭 검사가 김학의 사건, 본 사건을 수사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김학의 사건이 본 사건이라고 하면 지금 이 사건은 거기서 파생되는 사건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맞겠다, 이렇게 검찰총장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간신문들도 이 의혹과 관련해서 많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서류를 조작했다, 이렇게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가 지금까지 계속 오락가락한 입장을 밝혀왔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2019년 3월 19일에 그러니까 출국 금지라기 전이죠. 김학의 당시에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이모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금 관련해서 의견을 모아서 대검에 의견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대검 기획조정부는 의견을 회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다시 다음날 이모 검사가 금일 중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독촉을 했고, 그러자 대검 기획조정부에서는 이미 무혐의 처분이 있는 상태다, 위원회 심의 결과나 권고도 없는 상태다, 이러면서 그냥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러고 나자 다시 당일 3월 20일 오후 5시 40분경에 이모 검사는 대검에 저희 팀도 다시 협의를 했다, 그러면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기로, 그래서 우리도 의견이 없는 걸로 그렇게 입장을 정리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까지 빨리 출금을 하는 의견을 달라, 이런 입장을 번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흘 뒤에 결국 가짜 사건 번호로 김학의 출금을 요청했다, 이렇게 지금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실장님, 지금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김학의 전 차관의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 금지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데,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이 입건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금지를 할 수 없는데, 물론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지만 출금지를 했다. 그 과정 속에서 조금 본 것처럼 이미 무혐의 받은 사건 번호, 그리고 이미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내사 번호 등을 넣어서 서류를 조작했다. 이게 논란의 핵심이잖아요. 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출국 금지를 쪽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약간 비공식적으로 말하는 게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출국을 하게 놔뒀으면 뭐 더 큰 일이 벌어졌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큰 일이라는 건 여론의 공분이겠죠. 이 사안이 보면은 정말로 크고 복잡한 사안인데 보는 시각마다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을 했고, 그 검찰 과거사 위에서 이 검찰 개혁, 그 검찰이 뭐 제 식구 봐주기 이제 상징적인 사건으로 지목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관여했던 줌으로 있었던 그 위원 변호사가 지금 이제 김용민 의원이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됐고, 또 다른 요즘 이제 재심 전문 변호사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내부에서도 무리가 있었다,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참 나중에 우리 이야기 나올 이만희 씨까지 저는 좀 연결돼서 또 말씀을 한번 드리겠는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누가 봐도. 그럼 이 나쁜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제도라든지 절차라든지 이걸 뛰어넘어가지고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큰 물음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복잡한 게 한겨레신문에서 뭐 윤석열 총장도 뭐 접대 리스트에 있다라고 오보 날렸다가 예. 뭐 사과하고 기사 내리고 그걸 또 뭐 뒤에 흘린 사람이 이 출금 쪽에 있다 뭐 이런 의혹까지 이제 나가고 있고, 너무나 이제 복잡한 사건이고, 지금 보십시오. 수원지검을 재배당했지 않습니까? 수원지검에서 김학의 수사단, 그 김학의 수사단에서 김학의 유죄를 이끌어낸 검사가 있는 게 수원지검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유죄라는 게 윤중천 씨의 접대, 뇌물, 이런 부분은 다 무죄거나 그 기소할 사안이 아닌 것이고, 별건으로 다른 사람이 이제 김학의
씨한테 접대를 한 걸 가지고 걸어가지고 유죄를 결국 이끌어냈어요. 이게 예. 말하자면은 지금 여권에서 막 공격하는 윤석열 사단의 참 전형적인 어떤 수사의 양태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어쨌든 수사 무리했다. 예. 어쨌든 김학이라는 사람을 이게 안 되니까 저거라도 해가지고 걸어가지고 유죄 시켰다라고 또 이제 박수를 쳤단 말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저는 이런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되돌아볼 때가 됐다라는 게 이 사건이 상징하는 바라고 봐요. 네. 얘기 들은 것처럼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배당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맡게 될 이정섭 부장검사가 조국 전 장관을 권력 남용 혐의로 기소해서 재판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검사다. 지금 이렇게 좀 알려지면서 결국 이 사건이 단순히 검사 개인에게, 검사 개인 몇몇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더 윗선을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긴급 출근뿐 아니라 김학의 사건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이광철 민정비서관이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지금 조금 전에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요청서를 불법으로 만들었다라고 지목되는 이모 검사 라인이 작동했을 정황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대는 게 두 사람이 사법연수원 36기 동기이기도 하고 2년간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했다, 그만큼 가깝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광철 당시 민정비서관 행정관이었을 텐데요. 김학의 사건 언급한 것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14일, 그러니까 출금, 김학의 전 차관이 출금하기 9일 전인데 당시 민감용 경찰청장은 별장, 국회에서 이런 증언을 합니다. 별장 동영상을 육안으로 봐도 김학의 전 차관임을 알 수 있다. 이 얘기는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한 것 자체를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발언을 두고 당시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윤국은 당시 총경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선임 행정관이 대화를 나누는데 윤규근 총경은 민감용 청장의 발언, 결국 검찰의 무혐의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이 정도면 됐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광철 행정관은 더 세게 써야 된다, 검찰과 대립하는 구도가 진작 만들어졌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흘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은 조직에 명운을 걸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박정하 전 대변인님, 네. 지금 이 사건이 결국은 일부 검사의 일탈이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검찰 간부들, 법무부 간부들 그리고 청와대까지 연결돼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불법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관심 사항인데 지금 이제 곽상도 의원은 두 사람의 관계 때문에, 물론 두 사람이 꼭 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로펌에 있었다고 해서 가깝다, 이렇게 꼭 추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라인들이 작용한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곽상도 의원 의혹 제기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지금 이 정권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는 검찰이잖아요. 검사잖아요. 근데 그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왜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유독 며칠간의 오락가락을 했을까? 본인 스스로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선가의 압력을 통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기도 의견 구하고 저기도 의견 구하다가 그날 밤에 갑자기 저희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두 번의 그 잘못된 불법의 서류를 만들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곽상도 의원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도 그 분명히 법을 알고 있는 검사가 이렇게 왔다 갔다 오락가락 다음에 할까 말까라는 그 스스로의 갈등을 하는 상황이면은 저는 어디선가 혼자 판단이 아니라 어디선가 무언의 혹은 압력 내지는 다른 의견을 구해서 저렇게 됐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우선은 들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그래프로 봤습니다만은 당시 경찰도 석연치 않게 청와대 선임행정관인 이광철 현 민정비서관을 통해서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동영상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후 며칠 있다 대통령이 정말 오래된 옛날 얘기지만 꼭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서 검찰 경찰에 명운을 걸고 이건을
확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야당에서 곽상도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사이에 무슨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좀 더 크게 나가면 국정농단 단죄하라고 하면서 탄생한 이 정부가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촛불 민심, 촛불 국민을 외쳐왔던 이 정부가 과연 불가피라는 얘기로, 불가피라는 명분으로 얼마나 많은 불법들이 정권 초기에 이루어졌는지 저는 모든 것이 확연히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리고 야권 일부에서, 국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 의혹들이 정말인지 아닌지 이거는 꼭 지금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사건뿐만 아니라 월성 원전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고 있고요.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정부가 떳떳하다면 이거는 먼저 나서서 그리고 대통령 3년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과 경찰의 명운을 걸고 이 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지시하셔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박수현 대변인 지금 네. 결국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는 봐야겠지만 지금 역시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건은 몇몇 검사 일탈이 아니다. 결국은 법무부 간부들, 검찰 간부들 뿐이 아니라 청와대까지도 관여했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의 명운을 걸고 재수사하라라고 한 그 말씀이 결국 최종 목적 도달하고 싶은 목표지 아니겠습니까? 예. 예. 결국 그렇게 보면 얼마든지 한번 그 사건 제 해당했고 하니까 수사하십시오 해서 불법과 편법과 잘못이 드러나면 그 법에 따라 처벌을 하면 될 일이고요. 예. 저는 김학의 전 차관이 참 괴로울 것 같아요. 예. 설사 자기가 그런 불법에 의해서 출국 금지를 당한 불이익을 당했다 하더라도 자기 이름 좀 그만 나왔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이 사건을 잊으셨을까 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의 본질은 첫째 지금 말씀하시는 불법이 있었다는 것 좋습니다. 그럼 그 수사대로 하면 될 일이고요. 그 전에 왜 그러면 검찰이 이 어마어마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왜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수사를 제때 하지 않았는가? 가르마가 다르다고요? 가르마가 동영상에 달라서 성폭력에 대해 처벌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이러한 어마어마한 국민적 분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면 그게 대통령 직무유기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 대통령이 한 말씀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말씀이 배후가 되어서 이런 조직적인 불법이 저질러졌다. 그 뭐 밝혀보면 될 일이고요. 이 어떤 것들의 배후에 김학의를 긴급하게 불가피하다고 출국 금지를 한 그 배후에는 대통령의 말씀이 배후가 아니라 엄청난 국민적 분노. 이것이 바로 이 배후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네. 국민적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불법, 그러니까 출국 금지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법무부도 급박하고 불가피했다. 당시 당을 이렇게 전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판검사들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법무부는 가짜 사건 내사 번호를 기재한 서류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또 긴급시 관행적으로 사후 승인하기도 한다. 내사 번호가 없더라도 사후 승인도 가능하다. 이렇게 불가피성을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판검사들이 실명으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관행 운운하는 물귀신 놀이를 하고 있다. 그런 짓 했다가는 그렇게 했다 적발되면 검사 생명은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불법 출금은 미친 짓이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부장판사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나쁜 놈 잡는 건 좋은데 그까지 것 서류나 그러니까 나쁜 놈 잡겠다면서 그까지 서류나 영장이 무슨 대수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다면 결국은 야만의 시대에 야만의 세계에 살자는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판검사들은 굉장히 법무부의 해명에 대해서 저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실명을 비판에 나섰습니다. 네. 변호사님 볼 때는 어떠세요? 급하더라도
그리고 급할수록 지키라고 있는 게 절차 규정인 거거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저는 출입국관리법에 관심이 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과 달리 우리나라 위상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조그맣게 책도 한 권 쓰고 그랬었는데 출국금지 관련해가지고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보통의 출국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과 같은 긴급출국금지가 있는데 긴급출국금지는 그야말로 긴급한 경우에만 아주아주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긴급출국금지를 걸 수 있는 게 아니고 중죄를 범한 피의자한테만 가능한 게 긴급출국금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출입국관리법 거기에 나와 있는 서식을 아예 뽑아왔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 긴급출국금지 요청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피의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예. 피의자한테만 긴급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빨간 동그라미 치게 피의자라고 쓰는 거예요? 피의자입니다. 그러면은 피의자는 어떤 사람이냐? 입건이 돼서 사건이 입건이 돼서 사건 번호가 찍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예. 여기 사건 번호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 번호가 2019년도에 일어나는 일인데 2013년 사건 번호가 있었고 그것도 무혐의가 된 사건 번호가 있었으니까 예. 이거는 그 자체 요건이 안 되는 거고 예. 긴급하게 된 거기 때문에 이걸 사후적으로 수습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6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긴급하게 잡아놨으니까. 예. 그게 뭐냐면은 긴급 승인 요청서거든요. 예. 이 승인 요청서도 마찬가지로 피의자가 있고 그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는 예. 사건 번호가 두 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건 번호 하나 있고 출국금지 요청서에 들어가는 사건 번호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 번호가 두 개가 틀리다는 이야기죠. 틀릴 예. 수가 없는 사건 번호가 틀렸는데 그것도 단순히 번호만 틀린 게 아니고 검찰청 자체가 틀린 거고 중앙지검에서 동부지검으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 여기에 관인을 찍는 난이 있어요. 이 관인을 누가 찍느냐? 검사장이 찍으라고 있는 거예요. 기관장이에요. 그렇죠? 기관장이. 예. 그러니까 일개 검사가 그것도 파견 나온 검사가 자기가 사인해가지고 이 승인 요청서를 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총체적으로 위법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출입국 관리법에 대원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출국 금지는 사람의 우리나라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1항, 저 시행규칙 1항, 6조 1항에 필요 최소한도로 아주 엄격하게 그 적용이 돼야 된다. 예. 2항 더 명백하게는 행정 편의적으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대원칙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그 원칙도 보지 않고 그냥 관행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일선 검사들이 저렇게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예. 대검 과거사 진상 조사단 속이었던 이모 검사가 기관장의 관인 없이 본인의 사인으로 출국 금지 요청서를 만들었다. 그 자체도 문제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누구라 하더라도 피의자로 입건될 경우에만 출국 금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은 입건된 상태가 아니었다. 이 문제도 굉장히 크게 지금 지적을 하신 건데요.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 조사에 참여했던 이 인물도 당시에 출국 금지 서류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재심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인데요. 당시에 대검 과거사 진상 조사단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기본권 제한은 그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적법 절차는 법치주의의 본질적 내용이다. 권력 의지와 여론의 압력으로 사람을 잡아놓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정의 실현이라기보다 무서운 세상을 본 충격이 먼저 다가온다.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준영 변호사는 아무리 불법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적법 절차가 없다 그러면 누구에게나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있다. 누구에게나 불법적으로 출금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좀 비판한 건데요. 윤태권 실장님. 네. 지금 뭐 박준영 변호사 아까 말씀을 좀 하셨지만 박준영 변호사도 당시에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었다.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사실은 이슈가 됐었어요. 이게 그 출국 금지 될 때도 이게 또 긴급한 거, 너무 긴급한 거 아니냐, 약간 편법 아니냐, 불법보다는 뭐 편법 정도 이야기 나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윤석열 총장에 대한 뭐 보도 나오고 할 때 이제 박준영 변호사 이미 그때 이야기했고 또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박준영 변호사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최근에 한 큰 사건 중에 하나가 화성 연쇄 살인범으로 억울하게 옥살이 한 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국가적 공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정말로 지금 우리 영화도 나오고 그랬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놈 잡아라. 나쁜 놈 그 옆에서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수상하고 경찰이 잡아왔는데 여기 이제 엄벌에 쳐야 된다라는 걸 겪은 변호사로서 저런 부분이 더 와닿는 거고. 그리고 이게 뭐 철학적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옳은 목적을 위해 가지고 나쁜 수단을 사용하는 게 맞느냐. 우리가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아까 박수현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그때 국민들의 공분이 배경이다. 맞아요. 국민들의 공분이 배경인 건데 그러니까 검찰 개혁해야 된다라는 걸로 출발한 거 아닙니까? 예. 검찰 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김학이라는 나쁜 사람을 하기 위해서 일개 검사가 무소불위에 서류 같은 것도 조작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검찰의 무서운 힘이라는 거를 저 사람이 보여준 거예요. 있다. 그리고 저분은 그 사태가 터져 그때도 시끄러웠는데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해외 연수 갔습니다. 국외 연수 가가지고 지금 기자들 전화도 안 받고 있어요. 이게 그 비판에 맞지 않았던 검찰의 모습이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네. 이렇게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한번 보시죠. 커지는 논란에 민주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에서 이낙연 대표는 지도부는 이 사건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근 논란 관련해서 아무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은 서류가 조작됐더라도 민주당이 시킨 건 아니지 않느냐. 불필요한 정쟁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한 최고위원은 중앙일보에 국민의힘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성범죄자 옹호로 들린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당시에 법무부 과거사 진상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다만 강경한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처음으로 당하는 치욕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검찰이 대놓고 봐준 김학의 사건이 재발견되어 김학의가 구속되자 검찰의 분풀이로 이를 조사한 사람들로 그러니까 분풀이가 오히려 이를 조사한 사람들로 향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회수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님. 네. 그리고 이제 김용민 의원은 당시에 법무부 과거사 진상위원으로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긴급하게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필요했다. 이렇게 주장했었었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게 문제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애초부터 제대로 수사했으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도부는 특별한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또 지도부의 한 분으로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지도부는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도부시죠. 당직자죠. 예. 제가 조금 아까 드린 말씀의 수준이 있고 그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조금 전에 이제 여러 뭐 검사님들이나 뭐 사법 쪽에서 하신 말씀들이 우리가 들었어요. 예. 사법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여쭙고 싶어요. 그러면 김학의 전 차관의 수사가 이루어질 때 누구나 다 동영상을 봐도 제가 봐도 김학의인 줄 알겠던데 화면이 흐리다고 해서 잘 뭐 확정할 수 없다. 그러면 좀 더 화질이 선명한 걸 가지고 갔을 때 누가 봐도 김학의인 줄 알았는데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이 안 됐어요. 결과적으로 검찰이 뭉개기 수사,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 이런 어떤 관행들이 만들어낸 국민적 분노입니다. 자, 그렇게 것들이 일어났을 때 왜 내부에서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를 한마디도 안 했습니까? 왜 이런 때만 들고 일어나서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이 검찰의 정의입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불법인지 편법인지 불가피한 뭐가 있었는지 뭐 주장이 있고 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또 지도부가 저희는 또 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당이니까 책임 있게 또 들여다봐야 되고 예. 그러니 어쨌든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하되 어쨌든 저 같은 심적으로 말씀을 하고 싶은 분들이 뭐 김용민 의원은 했지만 있더라도 예. 지도부는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뭐 대응하는 것이 저는 집권당의 태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좀 그렇게 예. 생각지 않아요. 왜 지금까지 보면 민주당 지도부가 아침마다 최고위원회의나 뭐 지도부 회의를 하면서 만기칠남식 얘기를 다 했어요. 심지어는 어제 보면은 뭐 절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공매도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뭐 이상한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왜 이 건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는지 뭐 이상한 얘기는 아니겠죠. 예. 뭐 말씀 안 하시는지 잘 예. 모르겠어요. 지금 박수현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무슨 김학의 전 차관의 성추문이다 뭐 이렇게 가는 거는 저는 지금 국민들과 일부에서는 해를 가리키고 있는데 예. 달을 쳐다보면서 달 얘기하자는 거예요. 예. 왜 이게 전형적인 저는 프레임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거는 이미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국민들이 이미 심정적으로 다 판단을 했어요. 그거 말고 그렇게 가는 과정 중에 불법이나 편법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를 따지고 있는데 저는 또 돌아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분명하게 입장을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전환해서 또 다른 물타기 하면서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물타기 한 적이 없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 민주당 지도부가 저 사건을 재배당해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하지 말라고 합니까? 지켜봐야지.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박장화되면 말씀이 좀 다르고요. 또 공매도에 관련해 주제는 아니지만 민주당 지도부 공식 입장은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그것을 뭐 말씀드리겠다는 게 아직 말씀드린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예. 당연히 모두가 다 수사를 지켜봐야겠죠. 예. 그럼 저희가 준비한 다음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살인의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다. 어제 정인이 양 재판이 시작되자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폭발했었습니다. 어제 법정 앞에 표정 같이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입양 직후부터 지속적인 학대로 결국 정인이가 숨지기까지 참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검찰은 정인이 양 양부모에 대해서 양모에 대해서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이 있었는데 양모에 대해 검찰은 살인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으로 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재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이를 승인했습니다. 검찰은 지속적인 학대로 몸 상태가 극도로 나빠진 16개월 피해자를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중력을 가해서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장 씨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장 씨가 숨질 것을 알면서 위력을 가했다 이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법의학자들도 최소한 사망 가능성을 인지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살인죄가 적용되면 기본이 10년에서 16년형이 처해지고 가중 요소가 부여시에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결국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위력을 행사하는 건 살인의 고의가 있다, 죽을 줄 알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결국 앞으로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저는 검찰이 왜 처음부터 살인죄로 하지 않았는지 매우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예. 기존의 검찰에서 그 두 양모와 양부 두 사람이 지금 같이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구속은 양모만 되어 있지만 그런데 혐의는 뭐냐면은 양모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에 아동학대 치사죄가 있어요. 그런데 치자가 들어가는 범죄는 과실치사란 이야기죠. 과실치사란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고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고 예. 양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낮아요. 이게 아동학대 처벌법이 아니고 아동복지법 위반에서 그냥 아동학대죄로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과실치사냐 살인죄냐 그 경계선에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건데 미필적 고의는 이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알면서도 행했을 때에는 이게 고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이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볼 때에는 뭐 중간에 이제 목격자나 CCTV나 이런 것이 있으면 훨씬 더 확실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피해자가 어떤 상태냐. 7개월째 들어가서 16개월째 그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 이야기는 언제부터 이런 학대가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그 9개월 동안에 자기가 살았던 그 어린애에게 아기가 살아 있었던 16개월의 절반 이상을 저 사람들하고 살았는데 제가 봤을 때 미니멈 8, 9개월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저런 학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우연히 한번 이렇게 밀었는데 애가 죽었다. 이게 과실치사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복부에 강한 둔력이 강해지면서 장기, 그것도 몸속에 있는 가장 그 깊이 있는 장기가 훼손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과실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충격을 받았던 게 사람이 이제 뭐 사망할 때나 몸이 안 좋거나 그렇게 되면은 배에 물이 차잖아요. 예. 복수가 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복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애기 피였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런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여지는 여러 그 직접적으로 사망한 그런 CCTV는 아니지만 뭐 엘리베이터 그 CCTV나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의사 선생님들, 특히 법의학자들이 이렇게 그 피해자 상태가 단순히 그냥 우연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아니고 고의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평가가 굉장히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형량이 살인죄로 인정이 되면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많은 언론이 정인이 양의 상태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저희가 화면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그 상황을 일일이 시청자 여러분께 다 전한다는 게 옳은지 이런 판단 속에서 구체적인 정인 상태를 저희가 준비하지 못했었는데 어쨌든 경찰은 검찰은 고의성이 있다. 고의적으로 숨질 줄 알면서도 그렇게 위력을 가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반면에 양모 측에서는 고의성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양모 변호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국민적인 분노가 있는 사건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을 밝혀야 되는 게 저희 입장이고 저희는 저희대로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일부 골절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셨는데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어떻게 때렸을 때 맞았던 부분하고 상관없는 부분의 골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망 가능성을 모를 수가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저도 저희 피고인을 보는데 알면서 일부러 때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인이 복부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밟은 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밟은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행을 해서 그쪽이 골절이라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재판이 시작됐고 당연히 변호인 입장에서는 의뢰인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실체와 진실이 뭔지 밝혀야 할 게 의무겠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인정한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차례 골절이 있었다. 그 부분도 인정하지 않았고 또 복부에 심한 위력을 행사했다. 이 부분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윤통 실장님 앞으로 쟁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그 위력 자체가 그 위력을 가하면서 정인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부모들이 알았을 거다 충분히. 그걸 증명해야 할 텐데 참 쉽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이 법적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예. 주셨지만은 방금 저 변호사께서 이야기한 건 알고서 그랬을 것 같지 않다. 여기서 알고서라는 건 때렸을 때 죽을 걸 알고서 그랬을 예. 것 같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 부분하고 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 복부에 속에 있는 이게 장기가 그 정도 충격이 가하려면 오늘 신문에 뭐 그런 식으로 발로 뭐 어떻게 했다 또 나왔던데 발로 어떻게 했다고 봤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했어야지 그 정도 위력이 있었다라는 예.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법원에서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근데 그게 뭐 갑자기 뭐 어디서 뭐가 떨어졌다든지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그랬다라고 주장을 할 때 그게 아니라는 또 배척할 수 있는 증거를 될 것이냐 이런 공방이 지리하게 이어질 것 같고요. 항상 그래요. 이제 이런 거가 있을 때 사람들이 이제 공분이라는 거 여론이 힘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어리거든요. 6살이에요. 예. 8개월 정도 되면은 배를 때렸다는 그 말을 보고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게 18개월 정도 되는 애들은 작아가지고 때릴 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몸이 제일 크죠. 등이나 배나 뭐 엉덩이 이쪽이 제일 크니까 예. 아마 그랬겠죠. 그걸 보면서 정말로 끔찍했는데 이 공분이 이게 저 사람에 대한 엄벌도 중요한데 그다음 제도적 변화 그렇죠. 그다음에 더 큰 것은 사회적 분위기하고 애들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로
보호해야 된다는 걸로 이어지면 좋겠다. 아마 지금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 저도 그렇고 이런 느낌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저 오늘 본 화면 속에서 어제 법정 밖에서 시민 100여 명이 굉장히 분노를 했었는데 법정 밖에는 정인유유같이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 영정사진 12명이 함께 걸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박정하 대변인, 전 대변인님. 네. 조금 얘기했지만 사실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게 중요할 텐데 굉장히 가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금 사진도 보이네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예. 제가 화면에 보는 것처럼 정인이 미안한 마음, 그다음에 그 이 부모님들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여기 12명의 영정사진 등등 지금까지 뭘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런 일이 있어 온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걸 바로잡지 못했잖아요. 윤대현 실장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쯤 궁예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궁예 관심법. 우르르 이제 몰려다니면서 몰리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 전하는 건 좋은데 왜 지금 저 양모 양부가 정인이를 데리고 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아직 해결이 안 돼요. 저는 그거를 찾아야 막 저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화면으로 옮길 수 없는 좀 무지막지한 일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사람으로서 그거를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법 판단이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좀 여론을 모아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왜 저렇게 됐는지 무슨 이유로 저렇게 생태 같은 아이를 데려다가 저 몹쓸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서 다시는 저런 양부 양모가 없도록 해야 앞서 우리 12명 영정사진 있던 것처럼 이런 또 다른 비극이 생기지 않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궁예의 관심법 혹은 뭐 이 심리적인 수사 같은 거 이런 거가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조금 전 보는 화면 속에서 양부가 몰고 온 차를 두고 차를 향해서 시민들이 발길 지르라고 굉장히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 보는데 지금 저 모습은 양부가 재판을 받고 나오는 모습인데요. 굉장히 뛰쳐가니까 많은 기자도 따라가고 시민도 따라가고 전 양부가 이제 가져온 차를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차를 둘러싸고 저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강하게 거칠게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모습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분노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양 부모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이 또 논란입니다. 양모 장 씨는 훈육 핑계로 짜증을 냈고 다시 돌아가면 손찌검하지 않고 화도 안 내겠다. 내가 죽고 정인이가 살아야 했다. 그리고 양부 안 씨는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님, 물론 뭐 양모 입장에서, 양부 입장에서 진짜 지금 이제와 굉장히 후회가 되고 그래서 저 마음을 담을 수 있지만 다시 돌아가면 손찌검하지 않고 화 안 내겠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반성을 보면서 오히려 더 많은 시민들이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자기 자신의 형량을 줄여보기 위한 그런 반성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고 저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저런 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최근에 사실은 방송에도 나오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고 막 우울해요, 실제로. 그렇지? 예. 그러니까 아마 우리 정인이 사건 나고 나서 이제 계속 뭐 그런 것 같은데 저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금 아까 이렇게 자료화면에 정인이 나올 때 보니까 저는 저 뒤로 벽에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예. 아니, 어떻게 저런, 저것이 이제 위탁모 가정인지 뭐 입양 가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십자가가 걸려있는 저런 방에서 저렇게 웃고 있는 아이를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정말 어떻게 드릴 말씀이 있고 특히 정치인으로서 또 이런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왔던 그런 집권당 소속의 정치인으로서 너무 죄송스러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누구나 다 모든 시민들이 진짜 울분하고 분노하고 슬프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결국 앞으로 이런 사건을 이제 어떻게 막아야 할지가 사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학대 고위험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 서울시는 오는 3월 말까지 관내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만 5천 명에 대해서 긴급 점검에 나서겠다. 그 가정들은 학대 신고 이력이 있는 기존에 학대 신고가 있었던 가정을 방문해서 상황을 체크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뿐이 아니라 뭐 전국에서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정혁진 변호사님, 뭐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어쨌든 기존에 뭐 신고가 있었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좀 의심이 되거나 이런 가정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과연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체크를 해서 다시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 지금은 또 다른 어린 그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그 반드시 체크를 갖다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박수현 대변인님 이렇게 울컥하셨지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저 사람들은 반성문 그냥 고작 두세 페이지 썼다라고 하는데 수백 장의 탄원서가 재판부에 제출이 돼 있더라고요. 강하게 엄벌을 해달라고 하는 네. 그런 탄원서. 그래서 제가 재판부에 뭐 제도적인 것들은 이제 국회에서 차츰차츰 더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선적으로 직접적으로는 해당 재판부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 사람들이 치러야 될 죄값을 정확히 산정해서 판단을 하고 판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돼야겠죠. 그럼 저희가 준비한 다음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방역 방해, 무죄와 K방역 이렇게 저희 정했는데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역학조사를 방해했다 이 혐의 관련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지 보시죠. 감염병 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지난해 신천지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5천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수원지법은 시설과 교인 명단 제출은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 단계로 제출 거부를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네. 제가 어제 그 재판을 보니까 판결 내용은 이거 같아요. 역학조사란 감염병이 확진된 이후에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거지 그 이전 단계는 아니다. 그건 준비 단계다. 그런데 시설 현황이나 네. 아니면 신도 명단을 제출하는 거는 역학조사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역학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네. 이게 맞는 건가요? 일단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만희 씨 관련해가지고는 첫 번째 감염병 예방법 위반 그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있었고요.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 방해죄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병 예방법 위반죄는 무죄가 나왔어요. 왜 무죄가 나왔냐면 이게 역학조사라고 하는 것이 아예 그 법 자체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냐면 감염병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을 그것을 역학조사라고 규정을 아예 명확하게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자료 제출하고 하는 것들은 그 감염병 예방법상의 그 역학조사 정의 규정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작년에 그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자료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생겼는데 예. 그 규정이 이만희 씨한테는 그 소급해서 적용될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나라 형법의 대원칙이 불소급의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은 뭐 그 종교재단의 돈을 횡령하고 그 밖에 업무방해 한 것들은 다 인정이 그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난해 9월에 법이 개정돼서 네. 지금은 만약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 받는 건가요, 그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BTJ 뭐 이런 예.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법을 쭉 봤더니 감염병 예방법 그 처벌 규정이 예. 강하지가 않아서 이건 좀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예.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해 신천지발 대확산이 났을 때 이렇게 사과했었죠.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에게는 그것은 안 했지만 나는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 맞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부의 인적, 물적 기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사제를 위해서 변호사들에게 엎드려 사제를 하겠습니다. 네, 이만희 총회장은 당시 국민들을 향해서 저렇게 큰 절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적극 협조하겠다 했지만 사실 제대로 신도 명단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욱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뭐 이런 이제 지적도 있었죠. 윤태곤 실장님, 저렇게 사과를 했고 하지만 어쨌든 방역당국에서는 역학조사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 이래서 고발을 했고 수사가 이루어졌고 재판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혐의는 무죄가 됐어요. 그렇다면 방역당국이 좀 무리했다. 이것만 유죄가 된 거죠. 아니 그렇죠? 방역당국이 무리했다기보다는요. 예. 오늘 우리 세 가지의 꼭지가 전부 다 사람들 분노와 법적 처벌과 뭐 여기에 저는 좀 관통하는 맥락이 그러네요.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중에 이 부분이 제일 좀 어떻게 보면 그로테스크하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러한데 지금 이게 제 생각에는 제 판결문을 정확하게 안 읽어봤습니다만은 예. 신천지가 뒤에는 적극 협조를 했어요. 실제로 뒤에 홍리시를 통해 가지고 전체 지원을 하고 예. 지금도. 여러 종교 단체 중에서 방역 수칙을 제일 철저히 잘 지키는 곳이 신천지다. 근데 그 당시에 기억해 보시면은 이게 뭐 사이비 그 교리를 가지고 있다. 뭐 우리 자식들이 여기 집 떠나가지고 가가지고 이러고 있다. 사실 방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실은. 그 부분이 막 이렇게 부각이 되고 뭐 공무원 중에도 신천지 뭐 신도가 있니 뭐 어디 있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노출이 되고 그 사람들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들이 있고 그리고 감염병 여기에 대한 방역 방해라는 게 능동적으로 누구를 병에 걸리게 한다든가 알면서 이렇게 막았다는 건데 이걸 그때 그걸로 볼 수 있었던 거냐 그리고 오히려 기억 제가 방역 당국이 무리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은 당시에도 중대본하고 이쪽의 방역 당국에서는 이쪽 협조를 통해가지고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법무부 장관하고 여기가 검찰이 내 말 안 들어가지고 구속영장 빨리 안 해가지고 뭐 압수수색 영장 안 쳐가지고 그렇다. 예. 근데 압수수색 영장으로 해가지고 받으면은 그 자료는 재판에 밖에 사용 못하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안 된다. 그런 논란들이 벌어졌었죠. 예. 방역당국이 고발하게 압박을 한 거예요. 방역당국이 먼저 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히 예견컨대 올 한 해 정도는 더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방역이 말하자면은 반환점 정도 왔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로 되돌아보고 뭐가 진짜로 이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쪽인지를 생각해봐야 된다는 게 오늘 이 판결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이제 일부 유죄 나왔다라고 하지만은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또 별건 수사거든요, 사실은. 예. 이 검찰 개혁하고도 건... 또 맞닿아 있는 거죠. 예. 나중에 신천지가 적절 협조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초반에는 굉장히 혼란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런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명부 문제만 해도 저희가 가서 조사한 명부하고 그 후에 정부에 제출해서 저희가 받은 명부하고 차이가 나는데 예. 저희가 내부는 전부 수색을 했는데 여기 계시지 않은 건 확인이 됐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처음부터 응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좀 요란하게 상황을 만든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가평에 있는 평화의 궁전에 들어가서 신천지 명단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행정 집행을 했던 그런 모습 보이는데 박선영 대변인님, 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물론 굉장히 긴급한 방역 상황에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겠지만 과연 역학조사 관련 과정에서 그 앞서서 신도 명단을 달라 이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협조를 요청받아야 되는 거냐 막 이런 논란들이 계속 복잡하게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데
대변인 어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윤태곤 실장님 말씀에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오늘 받은 예. 주제가 예, 그런 갈등이 있죠. 있구나라는 관통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뭐 제가 정치인이긴 하지만 법률가는 아니니까 그냥 일반 국민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거죠. 코로나라고 하는 게 처음 생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행정 절차와 법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신속성과 포괄적 접근이 필요한 이런 상황들을 처음 당해보는 집행해야 되는 당국에서는 아마 그런 것들을 제대로 따질 시간이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원의 판단이 저는 좀 아무리 그 죄형 법정주의가 있다고 하지만 섭섭한 것이 이런 거예요. 모든 국민이 다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는 사안인데 이게 그 방역을 위한 준비 단계와 본 단계로 행정 절차는 나눠져 있는데 예. 여기 판결문에 이런 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설 현황을 제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판결이 어떻게 됐냐면 시설 현황을 제출하지 않아서 그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을 뿐이지 현장에서 그 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이랬다는 것이거든요. 예. 아니 그럼 방역이라는 게 준비와 본 단계가 어떻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행령에도 그 방역 활동의 그 활동과 방법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도 그렇게는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어떤 방역 활동을 폭넓게 이렇게 보고자 하는 것들이 적혀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판사님이 법을 죄형 법정주의에 의해서 딱 법전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은 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국민적인 어떤 이런 시급성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꼭 이렇게 판결을 하셨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아마 국민적인 어떤 감정일 것이고요. 그러면 왜 우리는 밥 먹을 때 QR코드하고 다 적고 그러는데 그거 왜 해야 되나라는 또 예. 의문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제 작년 9월에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뭐 그 이후에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판단은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그 방역을 협조해봤던 국민적 입장에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판단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약간 예. 덧붙이고 싶은 게요. 맞아요. 저도 막 답답하게 이제 QR코드 다 찍고 다니고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합니까? 예. 저런 분들 뭐 화가 나죠. 근데 저는 이거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협조하지 않은 거하고 방해한 거. 예를 들어서 검사를 막 물리적으로 방해한 사람 처벌을 받아요. 예. 협조하지 않은 나는 싫다, 나 안 하려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그럼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되느냐. 예. 저는 그것도 하나의 물음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죠. 그러니까 결국 K-방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발적 협조 속에서 이루어진 건데 과연 자발적 협조 말고 어디까지 강제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물음을 던져주는 판결이 아닌가 싶은데 박정하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권을 희생해가면서 지금 방역에 협조를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어디까지 협조고 어디서부터 강제할 수 있는지 그 논란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저는 두 분 먼저 말씀하신 건에 대부분 많은 얘기들을 좀 주신 예.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어디 가나마나 갈 때마다 다 핸드폰이 다 추적하고 있어요. 내가 뭐 어디 이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노출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 아주 지금 협조적으로 다 동의해 주시고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자영업자들 다 힘들게 협조하고 있고 지금 좀 전에 봤듯이 사실은 이번 판결이 제일 저는 이 법리적인 공방 외에 이번 판결이 주는 게 아, 이 코로나 방역 과정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자발적으로 협조해 왔느냐 국민들의 희생을 통해서 지금까지 K방이 되어 왔다라는 점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이에 따라서 정부는 그럼 이렇게까지 협조해 주는 국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정부는 이분들한테 대우를 해줄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지금 저희가 자막 뉴스로 지금 오늘 한 500여 명 정도 예. 코로나 확진자가 주는 걸로 봤습니다만 이거 결국에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었고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있었거든요. 지금 뭐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준다. 뭐 또 예. 다른 논란 뭐 있고 뭐 이런데 이런 거 말고 정말로 할 수 있는 모든 성과 마음을 다해서 국가가 이렇게 희생하고 협조해온 국민들한테 뭘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K-방역을 위해서 그냥 어디서 민원이 있다고 여기를 해결해주고 아니면 조용하다고 그냥 넘어가고 이게 아니라 전 국민을 공평하게 생각하면서 과학적으로 코로나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지금까지 협조한 국민들한테 보답하는 길이라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결국은 가장 많이 희생했던 국민 중에 자영업자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희생의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굉장히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거리두기 완화 예고에도 정부 상대로 줄소송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전국 카페 사장연합회는 17억 5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도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노래방 등 장기간 집합금지 5개 업종에서는 평등권을 주장하는, 또 왜 우리만 집합금지 시켰느냐, 그런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저 지금 자영업자 요구는 이거 같아요. 지원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상을 해달라, 보상을 달라. 결국 나의 손해만큼을 정부에서 보상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저런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일단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좀 독특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이 있거든요. 근데 국가배상법에 보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사실은 국가가 스스로 법인, 뭐, 이렇게 자체로 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는 뭐 다 공무원 해보셨으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국가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국가 공무원이 직무 집행을 위법하게 하는 것이 손해배상의 전제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과연 어떤 공무원이 위법하게 행위를 했을까? 그것을 밝혀내면 그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재판 과정에서 그 원고들이, 피해자들이 입증을 할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오죽하면 저런 생각까지 하시면서 저렇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잘 하고, 그다음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지만 BTJ 같은 그런 일들은 정말로 없어야지, 그래야지 빨리 우리나라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고.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냐면요, 제가 그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요, 예. 보통 사람이 보통의 노력만 해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의 사람들이 보통 노력으로 잘 살 수 있는 나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만 말씀하면, 예. 이 문제는 당연히 이제 처음 코로나가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발생을 하니까 처음에는 소위 지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 급한데 이제 충분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나 조치들이 이제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고 구조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어제 이제 당에서도 논의를, 소상공인들과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제는 이것이 지원보다는 보상, 이런 쪽으로 구조적으로 이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모두 그 고민을 하고 있다. 당연히 고민하는, 예.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우현소송에 이를 것은 뻔한 예상들이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는 뭐 자영업자들이 저렇게 막 말씀하신다고 해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예. 다 예상됐던 문제고 당연히 정치권이 준비해야 될 것이니까, 예. 여야가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좀 TF를 만들든가 이렇게 좀 모여 앉아서, 예. 지원 일회용 뭐 급한 지원 이런 것보다는 구조적인 보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매뉴얼들을 빨리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용 지원보다는 구조적인 보상이 더 중요한 지금 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권, 국민 사이에서는 재난지원금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설 전에 1인당 10만 원을 주는 재난기본소득을 주겠다, 재난기본 지원금을 주겠다, 지금 이렇게 도의회가 밝혔고 그것을 경기도가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는 도민을 위한 의회의 깊은 고민과 결단에 감사하다, 숙고하겠다 하지만 결국은 이제 진행할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모든 주민들에게 일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에서 국민의 단합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네, 김종민 최고위원의 비판에 이재명 지사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원팀으로서 애정어린 충고해 주신 김종민 최고위원께 고마운 마음이다. 국민들의 삶도 바라봐 주십사 부탁드린다. 저도 충분히 숙고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 전 김종민 최고위원의 비판이 겁니다.
방역당국과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가 먼저 전 도민을 상대로 재난지원금을 주면 결국 전체 국가 방역망을 흔들 수 있다. 왜냐하면 재난지원금이라는 건 결국 소비를 늘리라는 뜻인데 지금은 소비보다는 방역이 우선이다. 지금 이렇게 방역당국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혼선을 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박정하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난 저는 김종민 최고위원이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한지도 의아하고 여태 민주당 지도부는 전국민 다 주자고 4차 추적 재난지원금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왜 느닷없이 저 얘기를 하는지 저것도 이해가 안 가고 이재명 지사가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보편적으로 지원하자 주장하다가 이제 또 뭐 경기도 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10만 원씩 주자라고 하는 건 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대해서 느끼게 하는 한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좀 전에 저희가 그 신천지 이만희 이 평화의 궁전 봤습니다만 예. 이재명 지사가 법률가잖아요. 법률가인데 과연 그때 그 행정적으로 가서 강제 집행을 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안 했을까? 그러니까 그때 그냥 퍼포먼스 삼아서 화면에 어떻게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와서 또 경기도만 도민들한테 우선적으로 10만 원씩 준다. 이게 정말 이 방역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들어서 오늘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싶은 깊은 마음 속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나 인기 좀 얻어보려고 한 표 한 표 이 계산 속에서 나온 거지 저는 예. 이해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 국회에서도 나와갔지만 1차 재난지원금 효과 한 40%밖에 안 된다고 나오잖아요. 10만 원 줘서 뭐 할 거예요? 차라리 그 돈 모아서 저는 매일 진짜 어려운 양반들 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씩 줘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뭐 배상 보상 얘기 나옵니다만 글쎄 올해 국가 예산에 이 배상금 보상금 예산 책정이 안 나 모르겠어요. 또 추경 얘기할 것 같은데 글쎄 이렇게 맨날 그냥 있는 거 다 주고 나중에 또 추경하고 또 안 되면 또 세금 걷어오고 이게 언제까지 반복될 수 있는 일인지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이제 얘기하고 예.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박수현 대변인께도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네, 네.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성 재난지원금보다는 구조적인 보상 쪽으로 이제 가야겠지만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이 재난지원금 문제가 뜨거운 화두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약간 이견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절충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앵커 지적이 타당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보상이나 이런 문제들로 이제 옮아가는 건 차후의 문제고요. 지금 현재는 이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보편 선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런 논의들이 이제 필요한 때지요. 때인데 이재명 지사는 본인의 경험에 의한 확실한 철학이고 신념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편적 어떤 지급이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재난 기본 소득이거든요. 예. 지원금이 아니고 이재명 지사는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를 본인이 먼저 주장을 했고 계속 끌고 가는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좀 긴 호흡으로 보면서 시작을 하는 저런 논의의 출발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이제 이재명 지사도 저는 이재명 지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있는데 그것이 김종민 의원의 지적대로 그런 논의를 선도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당의 논의 체계 안에서 함께 논의가 되고 예. 또 당뿐만이 아니라 야당과의 협의와 정부 전체의 틀 안에서 함께 하는 것이 이제 맞다라고 하는 여당 의원의 지적도 좀 타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야당에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 하자고 하면 이렇게 이유를 대서 뭐 반대하시고 뭐 이런 어떤 의견도 좋은데 그런 의견들을 반대보다는 어쨌든 보완하는 측면에 그런 의견으로 저희도 받아들이고 보완하는 측면에 저희가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측면을 제안해 주시고 이래서 지금 어떤 시급한 이런 국민의 어떤 고통을 좀 빨리 덜어드리면서도 긴 호흡의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논의를 하자는 제 제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시죠. 아니 모든 걸 그래야지 뭐 그냥 하고 싶은 건 맨날 내가, 그냥 하시고 협조 필요할 때는 또 같이 하자고 이해가 안 되네요. 짧게 정리만 부탁드려요. 짧게. 작년은 처음이었잖아요. 예. 정말 다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지금 데이터 나와 있습니다. 예, 결과에 오히려 소득이 높아진 업종도 있고
그 보면은 낮아진데다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지금은. 근데 이거 10만 원 도로 다 줬다가 뭐 이익 공유제 이것도 뭐 했다가 줬다가 다시 걷어가지고 뭐 한다. 저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모자란데 얼만큼 돈이 든다. 근데 지금 이게 모자란다라고 하면 저는 증세를 한다든지 이익 공유제를 한다든지 그거 진짜 협의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 이게 쭉 다 똑같이 나눠준 다음에 다시 계산해 보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 보신 것처럼 지원금 문제 참 뜨거운 화두입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네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야권 단일화는 신기루인가 저희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 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뚝심 있는 나경원이야말로 정권 심판의 적임자입니다. 쉽게 물러서서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에게 이 중대한 선거를 맡길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정치 변곡점마다 결국 이 정권에 도움을 준 사람이 어떻게 야권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에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안철수 대표를 대상한 거예요. 그 원고에서 있는 건 알아서 해석해 주십시오. 네, 나 전 의원은 알아서 해석해라 얘기했지만 뭐 누구나 알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우리 상대는 여권 후보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서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해 달라는 것이 야권 지지자들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또는 거부한다면 야권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실 겁니다. 네, 나 전 의원은 중요 변곡점마다 문재인 정부를 안철수 대표가 도왔다. 아마도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원순 시장한테 이제 후보를 양보했었죠. 그리고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후보와 단일화를 했었죠. 아마 그런 점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고 그런데 이제 안철수 대표는 우리의 상대는 우리 내부가 아니라 여권이다 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박정하 전 대변인님 이러다 진짜 단일화 물 건너가는 건지 많이 궁금들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제라도 저도 국민의힘의 당원의 일원으로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하면서 저런 말씀 하신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그 야권 단일화가 당이다라고 얘기했던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번 주 들어서 그 톤이 달라진 속내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서 정권교체의 기폭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동안 지쳐있었던 당원들의 힘을 다 모을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 당원들의 숙명적인 명령을 괜히 명분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갖고 하면 안철수 대표 쪽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렇고 저는 이게 단일화 얘기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 3월 중순까지 진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예. 다소 국민들로부터 그리고 당원들부터 짜증 섞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논의가 된다면 저는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그런 과정을 거쳐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상황은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럴 수밖에 없는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건 이해하지만 지나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자꾸 넘는 일들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힘도 자강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굉장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 사람의 국민의힘 두 사람의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안철수 대표도 눈이 있으면 좀 보시라 이거지. 왜 중도층은 자기가 독점하고 있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냐 이거야. 한번 그러면 국민들에게 물어보자 이거예요. 기호 2번 단일화가 좋은지 기호 4번 단일화가 좋은지 대선 포기하고 시장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다 좋아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여지껏 안 해. 계속 간만 봐. 길을 막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번 선거 지면 정말 이민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까지 나올 정도로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얘기도 꺼내지 말라. 아니 그러면 뭐 김정인 위원장이 딱 점 찍는 사람만 된다는 겁니까? 거예요. 저는 굉장히 오만하다 생각하고 야권 범 단일 후보는 저는 꼭 반드시 나와야 당의 합니다. 간판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기득권을 크게 포기하는 뭔가를 보여주는 드라마가 없으면 이번 선거 쉽지 않아요. 안철수 대표를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한다라는 것은 저는 뭔가 굉장히 잘못된 현실이시다. 네, 정진석 의원은 안철수 대표 간만 본다 이렇게 굉장히 비판을 했고 또 김영우 전 의원은 안철수 대표를 거론하지 말라는 건 굉장히 오만한 거다 이렇게 굉장히 지금 상반된 입장들이 많이 충돌하고 있는데 윤태원 실장님 사실 저희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하긴 했었는데 당내의 논란이 정리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당내 경선도 정말로 치열하고 원투지간 되는데 예. 이 서로 다른 세력의 단일화라는 게 아름다운 단일화라는 건 사실 잘 없어요. 뭐 결과가 이렇게 좋으면은 이렇게 그 과정을 잊자 그렇게 되는 게 아마 제 최선일 거니까 이런 건 조금 예견돼 있었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게 사실은 뭐 원샷이다. 뭐 합당만 해도 어디냐. 뭐 입당. 이게 처음에는 안철수 대표 쪽에서 이야기 나온 게 아니라 국민의힘 쪽에서 나왔던 다 이야기예요. 그때는 예. 이제 안철수 대표는 뭐 서울시장 난 절대 안 나간다. 뭐 이러고 있었었죠. 근데 왜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바뀌느냐. 야당 전체 지지율이 잘 나오니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예. 보이니까. 그럼 우리로 되는 게 더 좋다. 그거는 인지상정입니다. 예.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본 게 야권의 지지율이 높고 여당의 지지율이 낮다면은 뭐 이런 식의 이런 뭐 경쟁이 좀 유지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당이 좀 회복해가지고 올라가고 또 뭐 박영선 장관 나와가지고 우상호 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붐업이 되고 야권 전체 파이가 줄어드는데도 저러고 있으면은 되게 아까 김영우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은 높죠. 그 압박이 이제 누구한테 가느냐. 보통 이런 거거든요. 당이 있는 사람은 압박을 견디는 힘이 높고 당이 없는 사람은 압박을 견디는 힘이 약하다. 뭐 안철수의 철수 정치 이런 비판을 받았던 게 사실 그거였었어요. 그 내성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약하다. 근데 이번에는 약간 조금 달라 보이긴 한다. 지지율 높고 해가지고 서로서로 버틸려는 힘이 강할 것 같네요. 네. 결국은 될 것 같으니까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아, 그럼요. 이렇게 보시는 예. 거네요. 실제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대표를 한 회의에 부르려다가 취소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한번 보시죠. 지난달에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고 박원순 전 시장을 비판하는 행사를 열겠다 그러면서 기획 당시에는 안철수 대표, 금태섭 전 의원의 참석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이달 20일 연기하면서 두 사람의 초청을 없던 일로 취소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관계자는 당 중심의 행사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안철수 대표와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 등 당 밖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연대할지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뒤 이어질 온라인 라이브 방송 이사 만루에서는 박근혜 재판 끝, 사면 논의 시작이란 주제로 본방에서 다루지 못한 얘기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사 만루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